사실 요즘이 아니라 좀 옛날부터 생각하는 건데 저는 뭐 딱히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 나는 그냥 내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심리를 사실 옛날부터 느꼈죠. 제 한 3-4개월 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 이거를 방구석 라푼젤 증후군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 학명은 초코프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난 그냥 내 방에 있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냥 내 방에만 있어. 그런데 어떤 공주님이 뭐 어떤 왕자님이 날 구하러 와주길 바라고만 있어.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동화 내용을 비트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을 너무 요구하게 돼. 그러니까 뭐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만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자취방에 있는데 누군가 그냥 뚝 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뭐도 아닌 그냥 라푼젤이 되고 있어. 너무나 수동적인 하지만 환상을 바라는. 저도 그 상태인지 좀 됐죠? 그 상태가 좀 심해서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알바를 막 구해서 했는데 퍼킹 코로나 돌아가지고 알바 끝났죠? 퍽! 아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이래. 나는 꼭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세상이 방해해. 너무 화가 나. 아 어제부터 영상이 화난 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억울함은 뭐 모든 국민이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부터 그냥 간단히 알바하는 대학생분들까지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실 거야. 느끼고도 계셨을 거야. 어쩌면 정말 나처럼 너무 집에만 있는 인생이 심심하니까 사람 좀 만나야지 싶어서 알바를 하자마자 펑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 뭐 아무데도 탓할 수 없는 그냥 운이 나빴어가 되는 거지. 그냥 진짜 아무것도 탓할 수 없어. 그냥 운이 나빴어. 그냥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어쩔 순 없지만 다들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태죠. 저는 요즘 망상이 심해지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냥 자취방 그냥 저 침대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어. 초코보 유튜브 보고 있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초코보 유튜브 보고 있어. 근데 밖에 무슨 걸음걸이 소리가 나. 딱 그때 막 수만 가지 망상이 들어. 혹시 무슨 어떤 일로 위험한 조직에 쫓기고 있는 여자분이 갑자기 내 방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날 방에 내 방에 막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떤 약을 개발 중이었는데 이 약이 뭐 해외에 알려져서 해외 FBI가 저를 찾아와서 그 약을 가져가려고 해요 막 그래서 여기에 장분간 숨어 있어도 될까요 뭐 돈은 드릴게요 뭐 숙박비 드릴게요 하면서 막 월 숨겨지는 비용으로 월 500씩 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망상증 말기죠. 근데 이게 만약 망상만은 아닌 이유가 제 다음 영상 중 하나의 내용으로 생각해 둔 건데 당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일인데 내 친구가 자취방이 있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바로 자기 옆동에서 대학 동기 여자분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둘이 사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자취방 갔는데 우연히 옆집에 여자 동기가 있어. 그럼 둘이 사귀고 같이 지내겠지. 이거를 왜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 말해요. 나 어떤 여자 만났어. 나 어제 어떤 여자랑 뭐 했어. 이걸 다 말해요. 뭐 단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내 딴 친구는 자기가 자취방 들어왔는데 자취방 나가고 보니 같은 건물에 자기 동아리 여자분이 있었다. 그래서 만나서 사귀었다. 그리고 자취 잤다. 이런 얘기를 말해. 짜증나게 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운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자기 집 살았는데 우연히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 친해지고 사귀고 그럴 수 있는 건 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구석 라푼젤 상태로 있는 것도 난 이대로 있지만 뭐 이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까 이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 거죠.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내 자취방 주변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뭐 걸어다닌 소리도 안 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가끔 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
그냥 이 건물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취방 라푼젤, 그냥 방구석 라푼젤로 사시는 분들이. 언젠가 이런 나한테도 찾아올 왕자님, 공주님이 오기를 바라지만, 이건 정말 그냥 당신이 어떤 신한테 잘 보여서 그 신이 당신한테 엄청난 행운을 주는 거야. 그 외에는 일어날 방법이 없어. 그게 운이고. 자취방 살면서 근처에 친해질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건 정말 순전한 운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그냥 능동적으로 뭘 만들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려고 했죠. 동아리 하려고 했지만 어른, 그러니까 나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또 당했고, 알바 좀 하려고 했지만 퍼킹 코로나 때문에 알바 끝났고, 그래서 알바문 보고 알바 7군데 지원했지만 답은 두 군데 구했습니다밖에 안 오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나,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라푼젤도 있을 거야. 정말 구출받는 라푼젤도 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라푼젤도 있겠죠.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딴 사람들도 다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만남을 가지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여기선.